이번에는 자동 응답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운전 중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답변하기 힘들 때 전화, 그러니까 문자를 받았을 때 문자가 자동으로 답변으로 문자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는데요. 일단 이 앱을 설명하기 위한 레이블을 먼저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자, 레이블을 가져다 놓고 이 레이블에다가 내용에다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앱의 설명을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send message 자동으로 automaticly WHI file driving. 그러니까 운전 중에는 문자를 하면 안 되니까 문자가 왔을 때 자동으로 문자를 전달하는 그런 앱을 만들겠다. 요런 식의 그 타이틀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리고 진짜 보낼 문자 메시지 내용도 여기다 레이블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I'm driving text to you later. 나중에 문자 할게라고 이렇게 쓰면 좋겠죠? 요 내용은 좀 구분이 될수 있도록 볼드 페이스로 좀 쓰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조금 크게 우리가 활자를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디폴트로 결정해 놓을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입력을 받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텍스트 박스를 해서 이건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거 이름을 바꿔볼게요.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메시지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보낼 메시지니까. 메시지 텍스트 박스라고 해놓고요. 요 위에 레이블도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블은 메시지 to be sent 우리가 보낼 메시지니까 리네임을 메시지 to be sent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그 우리가 사용자가 메시지를 새롭게 입력했으면 그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그 버튼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버튼을 여기다 놓고 이 New Message to Send라는 이런 이름으로 한번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New Message to Send 하면은 이제 새롭게 보낼 메시지는 여기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한번 작업이 되겠네요. 여기다가는 메시지 업데이트 버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게 좋겠어요. 메시지를 바꿔놓는 거니까. 메시지 업데이트 버튼. 자, 이 정도 되면 필요한 블럭들은 된것 같고요. 아, 하나 빠졌네요. 우리가 지금 문자를 받고 문자를 보내는 거니까 메시지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셜에 텍스팅이라는 구성 요소는 당연히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비저블 컴포넌트가 아닌 관계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컴포넌트죠. 블럭 코딩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앱은 문자가 왔을 때 문자가 보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텍스팅 블럭들 중에서 메시지 리시브드라는 when texting one message received라는 이런 블럭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왔으면 이게 작동되는 소위 블럭이고요. 이 작동되는 블럭에서는 어느 번호에서 어떤 문자가 왔는지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문자를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죠. 문자 만들어서 보내는 과정은 테스팅에서 set message, 그러니까 texting one phone number to 이거는 누구 phone number, 그러니까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넘버를
get 넘버를 가지고서 오고, 그러니까 리시브를 받았으면은 보낸 사람의 넘버가 여기에 그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요. 메시지는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블이 있죠. 그래서 set texting1의 메시지를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메시지 to be sent. 메시지 to be sent에 여기 텍스트가 있는데 이미 들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그 뭐라고 써놨죠? 디폴트 값으로 I'm driving text to you later라고 이렇게 써놨죠? 여기 콤마를 쓰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번호도 됐고 메시지도 됐으니까 당연히 그 전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전하는 그 메시지 보내는 블럭은 텍스팅1에 가면은 call texting1 send message라는 블럭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그것이 전달돼서 그 메시지가 그 보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I'm driving text you later라는 이 문자 메시지가 항상 보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만약에 좀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바꿔서 보내고 싶다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입력해서 그거를 바꿔치기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DB를 하나 컴포넌트로 가져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I'm driving text to you later라는 것을 새로운 문자로 바꿔치기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앱을 껐다가 키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거든요. 자, 일단은 그 DB를 쓰지 않고 바꿔놓는 그 과정만 먼저 그 작업을 해놓고 이제 DB를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게 버튼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메시지 업데이트 버튼이 있으니까요. 이 메시지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에 입력한 내용이 그 메시지 투비 센트로 바꿔치기 하는 그러한 그 블럭 코딩을 이제 해놓으면 되겠죠. 일단은 메시지 투비 센트라는 그 소위 우리 구성 요소의 블럭에서 메시지 투비 센트의 텍스트가 뭐로 바꿔놔야 됩니까? 우리가 메시지 박스 안에 있는 걸로, 그죠?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걸로 바꿔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여기 있네요. 메시지 박스에 있는 텍스트로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일단은 입력됐으니까 메시지 텍스트 박스는 또 리프레시가 되어야 되네요. 그죠? 그거는 set message text box text to를 또 이제 클리어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그냥 빈 공백 문자로 우리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텅 비겠죠? 자, 이것이 작동되는 원리를 조금 보기 위해서 우리 에뮬레이터를 이제 시작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앱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I'm driving text to you later라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 새롭게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I'm busy라고. I am busy. 자, I'm busy라고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그 new message to send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 보낼 메시지가 이제 I'm busy로 바뀌고 이제 이 부분을 리프레시 돼서 새로운 또 메시지가 이제 그 보내질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그 보낼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고 보낼 메시지의 내용이 바뀐 다음에 사실 아직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메시지만 바꿔놓은 거고요. 메시지는 언제 보내지냐면 여기에 그 블럭 코딩에서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받았을 때그 새로운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것을 리프레쉬를 하게 되면은 껐다가 키게 되면은 I'm busy라는 그 새로운 메시지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메시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블록 그 디자이너 코딩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원래 이 앱이 시작되면은 I'm driving 그리고 text to you later라는 게
되어 있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써놨던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을 리프레쉬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m busy 부분이 reset 커넥션을 해서 새롭게 이뮬레이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리프레시를 했더니, 그러니까 앱을 껐다가 킨 거죠. 그러니까 I'm driving text to you later란 말이 다시 나오죠. 왜냐하면 새로 입력한 그 메시지가 기억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려면 우리가 그 DB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스토리지 구성 요소에 보면은 TinyDB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inyDB라는 그 구성 요소는 조그마한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툴인데요. 자, 블럭 프로그래밍에 가서 이것을 활용해 보도록 할까요? 즉, 새로운 메시지를 그 텍스트 박스에 입력하면 그거를 그 레이블에다가 메시지 투비 센트로 넣어놓기만, 그러니까 보여지기만 하고 그 저장 공간에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 TinyDB라는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그 store value, 즉 값을 저장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일단은 그 어떠한 변수 이름에다가 저장할 건지 여기 태그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은 메시지니까 메시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태그 이름을 붙여서 그 내용을 저장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메시지 투비 센트 텍스트를 그대로 저장하면 되겠죠. 여기에 갖다 놓은 거를, 즉 메시지 투비 센트의 텍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를 저장하면은 지금 입력한 거를 일로 가져갔고, 그리고 텍스트 박스는 지웠기 때문에 거기 아무 내용도 없고, 요 내용을 가져갔다가 다시 여기 그 TinyDB1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스크린이 그 초기화됐을 때, 그러니까 그 앱을 껐다 켰을 때그 스크린 1 이니셜라이즈, 자, 요 블럭을 가져다가 요 메시지 투비 센트라는 그 레이블에다가 요 내용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 메시지 투비 센트라는 이 블럭에서 텍스트를 세팅해야 되니까 여기 있네요. set message to be sent 텍스트를 누구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이제는 그 아무데도 저장되어 있지 않고 요그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기 DB에 들어 있으니까 이 DB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요 tiny DB에서 call get value, 즉그 값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태그는 뭐였나요? 아까 우리가 저장할 때 메시지라는 태그 이름을 붙여서 저장했으니까 그 메시지가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은 value tag 그 tag not there, 그러니까 그 안에 값이 없으면 if tag not there, value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공백 문자로 놔둬라 그랬는데, 또는 우리가 뭐 디폴트 값을 주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있던 I'm driving, 뭐 I'm driving text you later 라고 이렇게 이것을 디폴트 값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 하지만 저장한 내용을 그 가져다가 그 내용으로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그 문자를 지금 전송하고자 하니까 요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또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을 좀 바꿔놔야겠죠. BG라고 간단하게 BU SY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시지가 바뀌었죠. 그리고 저장됐을 거예요. 이제 이것을 또 리프레쉬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를 리셋하지 말고 여기 디자이너에 가서 이 레이블에 폰트 사이즈만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데, 14로, 16으로, 14였던 걸 16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초기화가 되니까요.
볼까요? 아, 초기화가 된 과정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껐다가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커넥트를 리셋하고 다시 에뮬레이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나온 그 시작된 그 앱에 그 우리가 보낼 메시지의 그 디폴트 값이 비주로 바뀌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여기 그 프로 그 디자이너 윈도우에 나왔지 I'm driving text to you later라는 말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걸 바꿔치기 한 거죠. 이미 DB로. 그죠? 그리고 만약에 원한다면 이것 또한 또그 Sorry, I'm busy 라고 바꿔놓으면 이 내용이 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를 더 해놓는 게더 바람직한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운전 중에 전화, 그러니까 문자가 왔을 때 그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보내는 것보다 어떤 문자가 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우리가 그 어디에 있을까요? 센서, 아, 미디어에 있겠네요. Text to Speech라는 블록을 가져다가 이 Text to Speech는 이미 우리가 기초적인 앱을 만들 때 한번 활용해 본 적이 있는데 문자를 소리로 변환해 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블록에 가서 메시지를 받으면 일단은 그거를 전해주기 전에 여기다가 텍스트 스피치를 써가지고서요. call text to speech speak 메시지 이거를 활용하면 되겠죠. 즉, 이 블록을 제일 앞에다 가져다 놓고 좀 리어레인지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 문자가 왔을 때는 그 문자를 텍스트 메시지를 읽어주고 먼저 소리 내서 읽어주고 그 내용의 답변으로 자동으로 응답되는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수행되도록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완성된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한번 본인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